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은 니콘.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저는 이제 저희 안무 선생님과 지금 도망가고 계신 저희 안무 선생님과 이제 저는 웨이크보드를 타러 왔습니다. 선생님 파파라치. 네, 제가 워낙 유명한 그 유명인 사람이라 듣고, 네, 쿠는 이렇게 멋진 카메라로 사진 찍으러 다니다. 다 찍어 가는 지역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. 근데 형인 거 아세요? 내가? 저보다 6개월 더 빨라요. 반년 정도야. 반년. 야! 일로와. 네, 네. 저는 그럼 이제 웨이크를 타보러 가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, 군땡아. 외로워요. 여기는 종합 촬영소예요. 여기 아, 너무 아름답고 많은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. 느낌이요? 그냥요. Everything. Everything. 예. 저 미국에 있을 때 완전 많이 찍었어요, 혼자서.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좀 시간이 없어졌어요. 연습도 해야 되고.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왜냐면 날씨도 좋고 그 이 장소도 진짜 좋아요. 그래서 먼저 찍겠습니다. 데뷔 전 미국에서 자유롭게 다니며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는 니쿤. 맑고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니쿤은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. 안녕. 신기해. 카메라를 좋아해요. 환영합니다. This is my garden. Please take a look. 정원이 좀 크네요. 네. 텀 전, 텀 좀 많아요. 멋있어요. 어, 진짜? 돌아가고 갈 수 있으면 좀 interesting 하겠네요. 짜잔. 두겜 대박나게 해주세요. 오늘 니쿤의 특별한 하루가 니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파이팅! 네, 오늘 좀 찍었는데요. 근데 태근이는
다음 이야기. 학연의 연습 모습과 자켓 촬영, 그리고 특별한 하루. 다음 회를 기대하세요.